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그냥 끙끙 앓으면서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들. 제 딴에는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돼보면은 그거를 좀 다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. 얘기 안 해주는 게 엄청난 불효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 보면 그동안에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. 오늘은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, 형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 한번 얘기해 봐요. 새롭게 하니까 친구들이 좀 신기하고 해서 좀 많이 놀리고 그래요. 놀리는 게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되는데 한 번은 어떤이가 와서 나 얘 성대모사 할 줄 안다 하면서 성대모사를 하고 한 번은 그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아디 목소리 듣기 싫어 조용히 해라고 그 여자애가? 또 한 번은 1학년 때 같이 놀던 애인데 쉬는 시간에 와서 야목 이렇게 놀려가지고 화나가지고 엄청 싸우다가 선생님들이 말려서 그냥 겨우 끝나고 그래서 걔랑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. 지금 키가 178이고 중학교 2학년이면 거의 제일 큰 편 뭐 뒤쪽에? 네, 뒤쪽에 있어요. 근데 맞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놀려고. 근데 맞은 다음에는 나 맞을만 했어. 한 대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때려줘. 지난번에 맞았었는데 내가 또 답답했네. 항상 그런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도 많이 학교에 있는 거죠? 네. 같이 나왔어요. 고마운 친구들 왔네. 난 동생들인 줄 알았어. 우리 양세현 씨처럼 정말 순해 보여, 그치? 네. 저게 맞는 거 같아. 색깔도 똑같이 입고 왔네. 그러니까. 이해가 돼요, 친구 고민이?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였는데 막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너 목소리 왜 그래 이러면 여인이 곤란해서 제가 대답을 먼저 대신 해주는데 뭐라고? 어릴 때 다쳤다고 그냥 이렇게 멋있다. 막 음악 가창 수행평가 때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면 막 애들이 웃고 막 목소리로 놀리면 어느 정도는 봐주는데 막 또 심하면 못 봐주니까 막 자주도 싸우고.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되게 목소리 안 나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, 영은이가.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나 게임 같은 거 할 때 멀리 있는 애들을 되게 못 불러서 힘들어하고 처음 만난 친구랑 좀 친해지기 힘들어요, 말을 많이 안 해서. 우리 친구가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을 때가 언제야? 아니면 잘생겼잖아. 어때, 학교에서? 그때 2학년 누나들이 반도 막 오고. 중학교 때 2학년 누나가? 네. 또 어느 정도 인기 많아?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막 인기 많은 애랑도 사귀고. 그럼 부러웠어? 승현이 힘이 있구만.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오는 거라서. 그러니까 소문 듣고 온 거구나. 유명한가 보다. 좀 말아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. 이형 누나들이 와서 막 잘생겼다고 문자 오고 쳐다오고. 그 제일 예쁜 친구는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? 그냥 과학 시간에 같은 짝꿍이었어요. 짝꿍. 근데 토이들 같이 이렇게 스포이터 따란 따지 알콜 램프에서 꺼내가지고 건배 정신없다. 진하게 마시자라면서 큰일 나죠. 그런 건 안 하고 그럼 연인 사이끼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.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. 네, 그렇게 하는데 둘이 데이트할 때 주변에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
말을 잘 못해요. 아, 그렇지. 그래갖고 그거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여자 쪽에서? 네. 헤어진 거예요? 네. 헤어졌다고요? 자꾸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본인이 너무 위축돼서 좀 그러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?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. 부모님도 뭐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처질 거니까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다고. 생일 파티? 그때도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. 엄마가 너도 노래방 가게? 뭐 그렇게 얘기해서. 엄마가?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중에 부모님 말씀에도 좀 상처를 받긴 받은 모양이네요. 사실 영윤이가 목소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 배 노력하면 너는 다섯 배, 열 배 노력해야 된다. 어려서부터 부담을 좀 주셨구나.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영윤이에게 큰 부담으로 안긴 것 같습니다. 의년 중에 나온 말이에요? 생일 파티 할 때 제가 우연히 영윤이 노래를 한 번 딱 들었어요. 와. 너무 감격했어요. 저 나름대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사실은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저는 영윤이가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노래 듣고 싶고. 아, 톤이 좀 달랐겠구나. 예. 너도 노래방 가게?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듣고 싶다 이런 느낌. 어머니도 모르게 툭 나온 거예요, 그게?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큰형이 이제 청각장애인인데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. 저희 큰형은 귓병으로 온 거죠. 어렸을 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. 그럼. 네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큰형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 아 어떤 목소리일까? 우리 큰형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. 아 저 잘생긴 얼굴에 목소리가 굉장히 근사할 것 같은데 어땠을까?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. 본인도 그런 생각 해봤죠? 많이 해봤어요. 생각해도 제가 감도 안 오고 그래서 감도 안 오고 그래서 생각만 해보고 끝나고 그랬어요. 그치. 형제가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 형 목소리 정도 비슷하게. 맞아요. 형제가 굉장히 비슷하니까. 네. 형님에 대한 목소리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일을 포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본 적도 있어요? 면접 같은 거 볼 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. 아, 그쵸.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, 그쵸? 혹시 아들 꿈이 뭔지 아세요? 아, 네. 초등학교 때까지는 개그맨 되고 싶다고. 아우, 잘생긴 개그맨. 이야, 이 꿈들이 여기 있네.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그랬었어요. 그렇게 꿈을 꿨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요리사 하고 싶다고 요리사 하더라고요. 네.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고 만들어서 먹는 거 좋아해서. 야, 네가 딱 셰프 자리에 서 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제일 잘하는 요리는 하나만. 라면. 라면. 네? 이 때 뭐가 있대? 잘 맞춰줘.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장점. 장점이 별거 없어요. 키 큰 거 빼고 아무것도 없어서. 잘생겼잖아. 아는 거 봐. 보통 이럴 때 아니에요 정도 하는데. 부럽다. 그것도 있었군요. 축하한다.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 게 좋겠네. 친구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친구예요? 운동도 잘하고. 운동 잘하고. 게임도 잘하고. 게임 잘. 운동 잘하고 게임 잘하면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. 사실 그 학년에서는.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 고쳐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. 어떤 의미로 사연을 보낸 거예요?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를 그냥 먼저 말을 못 건네서 먼저 말을 걸어도 맨날 목소리가 왜 그래? 그렇게 하고 이거를 방송을 많이 볼 거니까 저한테 그냥 뭐 막말이나 왜 그런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. 아니 사실은 우리는 참 그래. 우리가 좋은 게 아홉 개 있어도 꼭 없는 거 하나만 바라보잖아요. 근데 예, 얼마 전에 송송커플이 결혼한다고 막 인터넷에 나가지고
어, 화정 언니 나 엄정아 막 우울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. 근데 난 아름다운 좀 이렇게 그 우울할 때는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요? 내가 전지현보다 뭐 몸매가 좋은 건 아니지만 걔보단 수시 많다. 아, 내가 성혜경보다 이쁘고 연기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걔보다 수시 많다. 내가 서현처럼 몸매가 쫙 빠진 건 아니지만 내가 걔보다 수시 많다. 나이 먹으니까 머리숱이야. 난 흰머리인 줄 알았어요. 난 이게 주먹이 있다. 누군가 수치 많다 하면서 막았다 나중에 숨이 안 나요. 이게 목소리 성형이라고 자꾸 연습하면 사람한테 맞아요. 상대한테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은 있거든요. 그런 희망은 버리지 않고 저는 그래요. 누구에게나 컴플렉스가 있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쭉 살면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어느 순간 훨씬 더 나은 자신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어,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?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별로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목소리를 좀 안 놀렸으면 좋겠어요. 친구 그건 알아야 돼. 아예 목소리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길래 얘기를 해주는 거야. 그걸 가지고 놀린다거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건 잘못된 건데 분명히 너에게는 누구나 너와 관계가 되는 사람은 목소리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야. 그건 네가 안고 살아야 돼. 그러니까 이것마저 네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건 어려워져.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그거는 안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. 너 잘생겼잖아. 머리도 작지 않아 생겼잖아. 고민이 아니에요?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.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친구들도 있고 예, 좋은 형도 있고 좋은 부모님도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고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고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사실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받아주는 맞아요.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고 그럼.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. 지금 말하는 게 좀 약간 불편하다면 그러면은 들어주는 거를 더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. 우리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고 응원하신 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. 오! 자,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들. 아들, 너무너무 사랑하고,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는 영윤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. 영윤아 사랑해. 네. 아니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. 목소리가 조금 조금 이렇게 컸다.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줘서 그렇게 멋진 아들을 저희들한테 맞아요, 맞아요.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. 맞아요. 어떤 지지밴지 땡 잡았다 진짜.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. 엄마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. 너무 아주 근육 덩어리네. 아, 착하죠.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네. 예 보여주세요. 자, 좋은 사연이었습니다. 아, 100표, 104표, 124, 104. 104. 104. 104. 104. 104. 104. 104.